여러분들의 그 EDC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또 수다를 떨어볼까요? 저렴하고 또 쓸만한 물건들도 가득한 중국 쇼핑몰에서 한아름 쇼핑을 했습니다. 자, 너무 많아 쏟아져. 아, 이렇게나 많이 샀습니다.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물건들도 있는데 자동차에 장착을 해서 리뷰 편집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도 있고, 그리고 뭐 이미 사용해버린 그런 제품들도 있고 그래요. 한 개씩 한 개씩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가벼운 물건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벼운 물건, 무거운 물건. 첫 번째로는, 자, 인싸템이 될 수 있는 이 선글라스입니다. 야간에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놀러 갈 때 밤에 뭐 해변에서도 또 재미있게 쓸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고 싶어서 구매했습니다. EL 와이어라는 불이 들어오는 이런 케이블을 이용해서 선글라스를 썼을 때 눈 쪽에, 안경 쪽에 빛이 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가면에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기성품을 구매했습니다. 두세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는데, 제가 구매한 물건은 진동센서가 안경에 부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한번 누르면 전원이 들어오고, 두번 누르면 깜빡거리고, 또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소리에 의해서 빛을 반응해주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치킨 메달 왔습니다. 진동 강도는 볼륨처럼 보이는 이 부분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배터리는 AAA 사이즈 두 개가 들어갑니다. 가격은 약 4,500원 정도입니다. 쇼핑몰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변동될 수 있는데 5,000원이 넘지 않는 아이템입니다. 면발광 LED입니다. 자, 면발광 LED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바이크에 실내에 튜닝을 하려고 구매를 했어요. 예전에 자동차 용품으로, 인테리어 용품으로 EL 와이어가 먼저 나오고 면발광 형태의 LED 기구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걸 구매한 이유는 트렁크 쪽에 은은한 조명을 비추기 위해서 구매를 했고요. 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옛날에도 조금 아쉬운 점이었는데 어댑터 쪽에서 고주파 음이 납니다. 삐 하는 고주파 음이 나는데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사용하다가 이걸 제거해버린 이유가 실내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나서 이 소리가 굉장히 듣기 싫어서 없애버렸거든요. 뭐 지금은 USB 타입으로 변경돼서 많이 개선돼서 나오긴 했지만, 이것 역시도 삐 하는 고주파 음이 나서 실내에 장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잭이 있는데, 이쪽 잭을 12V, 이쪽 잭을 5V라고 가정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소리가 안 나도록 12V로 쓰고 싶어요. 자, 세 번째 물건은, 다소 스포티한 주행을 좋아하신다면 관심 있을 만한 에어윙입니다. 굉장히 조그맣고 귀엽죠? 실제로 이 에어윙이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익스테리어용입니다. RC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RC카에 붙여도 상관없고, 그냥 자동차 트렁크에 붙여도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템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신기해서 구매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에어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무 몰딩 형태로 되어 있는 에어윙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에어윙으로서 효과가 뭐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에어윙은 고속주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속주행보다 조금 더 빠른, 그 정도로 빠른 스포티한 주행이 아니고서는 에어윙의 효과를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걸 구매한 거는 렉산 스포츠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해치백 타입의 자동차들을 보면 뒤쪽이 완전히 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공기의 와류를 일으켜서 뒤쪽의 트렁크 쪽, 뒷창문 쪽 굉장히 더럽히거나 혹은 북치는 소리를 낸다거나 하는 부분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금액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구매했습니다. 진짜로 성능을 기대한다고 하면은 조금 고속의 스포티한 차량의 트렁크 부분에 만약에 붙이게 된다면 조금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렉산 스포츠에 천장에 붙일 생각입니다. 렉산 스포츠의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탑을 씌우지 않은, 트렁크 탑을 씌우지 않은
그냥 커버를 씌운 형태라서 90도로 깎여 있는 뒤쪽 창문 쪽에서 와류로 인해서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난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렉선 스포츠의 천장 쪽에 안테나 부분 뒤쪽으로 고무 몰딩으로 되어 있는 이 에어윙을 부착해서 공기를 조금 더 멀리 날려버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뒤쪽 창문을 조금 덜 더럽게 만들 생각이고요. 소리도 조금, 북치는 소리도 조금 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이 제품은 이왕이면 검정색보다는 카본 색상이 이쁠 것 같아서 카본 색상으로 구매했고요. 광택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품질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쪽 플라스틱 커버까지 있는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커버 제품이 이렇게 끝 마무리까지 부착이 되면 다소 조금 일체감 있는 그런 형태의 세팅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디자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앞창문 위쪽부터 이 제품을 붙여서 공기를 날려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공기의 흐름을 테스트할 수는 없지만 제가 동일한 속도, 동일한 뭐 주행 스타일로 운행을 했을 때 뒷창문이 다음 세차 때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혹은 고속주행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와류 현상이 발생되는지를 한번 지켜본다면 가성비 좋은 그런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브레이크와 깜빡이 그리고 미등까지 동시에 작동을 시킬 수 있는 LED입니다. CT 에이스를 가져와서 수리를 했는데요. 뭐 벌써 미등 전구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전구를 교체하려고 하다가 뭐 이것저것 구매하다 보니 조금 더 시인성 좋고 조금 더 커스텀된 그런 바이크를 타보고 싶은 마음에 미등과 브레이크 등 그리고 깜빡이까지 동시에 작동되는 이 제품을 사왔습니다. 이것도 혹시 적용하게 되면 제품 장착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커스텀 바이크들에게 공간 활용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선도 한 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이 뭐 브레이크 신호선, 그 다음에 깜빡이 신호선,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가장 가벼운 아이템 중에 하나인 디퓨저. 카본 룩이긴 하지만 고무예요. 이런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앞범퍼에 디퓨저 역할을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많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것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고무로 된 에어윙과 동일한 기능을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많은 그런 아이템이고, 그냥 가만히 뒀을 때도 조금 재미있는, 그 다음에 또 뭐 시각적으로 튜닝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제품이 될 것 같아서. 또 V게이트라는 OBD 장치를 구매했습니다. 뭐 연비나 차량 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차량용 간이 스캐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정비소에서 쓰는 코드를 지운다든지 뭐 세팅값을 변화시킨다든지 하는 스캐너와 원리는 같은 겁니다. 차량에 보면 ECU라고 하는 컴퓨터와 접속시킬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 단자를 보통은 유선으로 연결해서 작동을 시켜서 셋업을 뭐 에러를 끈다든지 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휴대폰 앱을 다운받았을 때 무선으로 휴대폰과 연결을 시켜줘서, 연동을 시켜줘서 데이터 값을 휴대폰으로 무선으로 와이파이 혹은 블루투스로 전송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저는 애플 휴대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겸용으로 되는, 애플이 호환되는 그런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실제로 렉스턴 스포츠에 적용을 할 계획인데, 제 렉스턴 스포츠는 그냥 기본형 오디오에 소위 말해서 사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그 대시보드 상단 매립 형태의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도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조금만 손을 보면 안드로이드 휴대폰이 거치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앱들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그런 앱을 설치를 해서 이 OBD 신호를 상단 매립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추후에 제가 렉스턴 스포츠에 오디오를 왜 안 넣었는지도, 제가 렉스턴 스포츠에 추가 옵션으로 오디오를 선택하지 않은
모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짠! 이게 제가 지금 산 것 중에 가장 비쌀 거예요. 아마 제가 구매한 제품 중에 굉장히 비싼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캠핑을 위해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이거는 에어매트라는 제품입니다. 오토캠핑 영상을 보던 캠핑 영상을 보던 캠핑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금방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자축 매트라고 해서 커다란 매트를 오토바이에 꽁꽁 묶어 가지고 다녔는데, 그리고 이거는 밑에 그 자축 매트입니다. 자축 매트. 이 제품은 자축 매트는 아닙니다. 자동으로 충전되는, 자동으로 공기가 충전되는 그런 형태의 매트가 아니기 때문에 부피가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아담해서 모토캠핑을 한다거나 백패킹을 해서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바닥에서 잠을 잘 때 등이 베이지 않고 잘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무리해서 비싼 가격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자축 매트입니다. 벌써부터 크기 비교부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하나, 둘, 그 다음에 크기로 봤을 때는 약 6배, 적게는 5배에서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축 매트 같은 경우는 캡만 열어두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캡을 닫아서 폭신폭신한 형태로 잘 수 있고요. 내부에 스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피가 이렇게 커요. 가볍고 하지만 오토바이에 실어 다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크기였어요. 그래서 구매한 게 이 매트. 이 매트도 제가 차차 뭐 캠핑을 다닌다든지 할 때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캠핑을 갈 시간이 없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이 제품만으로도 별도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캠핑용 툴박스입니다. 오늘 일부러 리뷰를 하려고 궁금해 죽겠는데 포장을 뜯지도 않았어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는 불 피울 때 쓰는, 쉽게 얘기하면 부싯돌, 부싯킷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렵네. 안 되네. 이쪽인가? 이쪽인가 보네. 불이 일어나는, 불꽃이 나네. 불꽃이 납니다, 여러분. 이야, 대박인데? 잘 되네? 정글 가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 부싯킷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무엇이 있느냐. 자, 음료수 고리입니다. 음료수 고리. 허리띠에 이런 식으로 찰 수 있게, 간편하게 찰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다가 음료수를 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음료수 뚜껑을 열고 이쪽에 거치를 한 다음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허리에 음료수를 매달고 다닐 수 있습니다. 강아지 산책할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음료수 병이 없네. 왔수다. 음료수 병이 없어서 잭다니엘 먹던 걸 가져왔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자, 이런 식으로 음료수 병이 있다고 하면 열어서 이런 식으로 목에다 걸어주고 잠가주면 얼마든지 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매달고 다닐 수 있습니다. 자, 허리에 술 매달고 다녀도 괜찮겠죠? 다시 풀러서 빼주면 됩니다. 수고했어, 잭 다니엘. 자, 그 다음 들어있는 것들은,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는 호루라기입니다. 호루라기. 이거는 아까 여기 손목에 찰 수 있는 비상용 나침반과 비상용 로프, 비상용 로프까지 되어 있는 이 제품에 호루라기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것과 중복되는 아이템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오늘 하면서 발견한 건데, 이 부싯키트, 이 부싯키트와 호루라기에 붙어 있는 이 부싯키트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길 잃어버릴 일 없고 불 붙이는 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살려줘! 자, 이렇게 해서 호루라기를 불기 쉽도록 내 쪽으로 만들고 이렇게 쓰는 거죠. 동서남북도 나오고요. 자, 이거 호루라기도, 그렇게 되면 이 호루라기도 굳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겠네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용도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옷 같은 데에다가 끼울 수 있는 제품인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 뾰족한 걸로 봐서는 비상 탈출, 창문을 깨고 비상 탈출할 때 쓰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볼펜이구나. 그렇게까지 신경 쓰진 않았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망가지지 않는 그런 볼펜을 위해서 좀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있는 것들이 모두 쇠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특수한 기능이 있는 건가? 그렇진 않고 볼펜인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들고 다니다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적을 공격하거나 창문을 이렇게 깨서 탈출할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립까지 강력하게 되어 있고 볼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톱이에요. 톱. 나무를 자를 때 쓰는 톱인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졌을 때는 그렇게 뭐 좀 다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은 사실 없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오돌도돌하고 뾰족뾰족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얇은 철사들로 되어 있어서 이런 형태로 손가락에 걸고 이거를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서 해서 나무를 자르는 형태입니다. 아마도 공포 영화나 뭐 조금 무서운 영화들 보시면 사람의 목을 자르거나 할 때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비벼서 자르죠. 영화처럼 그렇게 한 번에 잘리진 않아요. 한 만 번은 쓸어야 될 겁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공격을 먼저 당할 것 같긴 해요. 이게 열쇠고리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걸로 보아서는 뭐 일상적으로는 또 어떻게 가지고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상적으로 이 톱을 어떻게 휴대하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팩 안에 모두 들어있다고 하면은 뭐 유용하게 캠핑 갔을 때 혹은 뭐 간단하게 나무를 자르려고 할 때 그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템들이고요. 요거는 넣어놔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일반적으로 지금 인터넷에서 몇천원 카드형 툴입니다. 카드형 툴 이런 거 보면은 솔직히 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잖아요. 갖고 싶다는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쓸모가 없다는 게 현실이에요. 보시면은 이쪽에 칼날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칼날 형태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날카롭게 갈았을 때 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갈려 있지 않습니다. 칼로 대체해서 이쪽에 이렇게 그립을 잡고 이렇게 써는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작은 일자 드라이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팔에 차고 있는 로프처럼 비상용 로프가 이쪽에 간단하게 감겨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구멍, 계단형으로 되어 있는 이 구멍은 렌치, 육각 볼트를 사이즈별로 조이거나 할 수 있는 홀이에요. 사이즈별로 예를 들어서 육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이즈다. 그럼 이렇게 잡아서 넣어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간단하게나마 그냥 돌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서레이션 나이프가 되겠습니다. 서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보였듯이 뭐 이런 부식키트를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칼날이 되겠고요. 혹은 이런 천을 잘라낼 때 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렇게 짧은 걸로는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부식키트를 밀어내는 용도로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병따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쪽은 지금은 많이 없는데 그런 통조림 오프너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못을 뺄 수 있는 작은 홈이 파져 있고요. 이쪽에는 자가 되어 있는데 뭐 1인치 2.54cm 1인치만 표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인치, 2인치, 3인치 이쪽으로는 3인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하고 반대로 모서리 쪽으로 오면 조금 더 큰 일자 드라이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 형태로 되어 있는 뭐 툴 같은 경우는 손목에 찰 수 있는 뭐 레더맨 툴 팔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지갑이라든지 어디 뭐 간편하게 휴대하고 있다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따개를 많이 안 쓰잖아요. 그냥 다들 돌렸다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기대하고 구매한 이유가 됐던 칼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뭐 칼을 결국은 레더맨 차지 티타늄 모델을 구매할 것 같긴 합니다. 뭐 필요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성비가 가장 훌륭한 멀티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레더맨 차지를 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칼은 칼대로 그리고 드라이버는 드라이버대로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칼이 혹시나 국내로 배송이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에 한번 중국에서 칼을 시켜본 거예요. 근데 뭐 이 세트로 온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지 결국은 왔습니다. 그리고 입국할 때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칼 같은 경우는 6cm 이하의 날만 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세관 통과가 된 것 같긴 해요. 미국의 벅에서 나오는 그 칼을 사용하긴 했었는데 유튜브에서 본 게 있어가지고 캠핑 가서 나무에 대고 이렇게 버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짓을 하다가 한 방에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날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날이 세워져 있지 못해서 결국은 버리게 됐습니다. 못 쓰게 됐고요. 그래서 칼을 하나 사고 싶은 마음에 구매를 했고요. 날을 열어보겠습니다. 뻑뻑해. 그 돌기 있잖아요. 이 돌기를 통해서 엄지손가락으로 밀어서 이렇게 열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조금 뻑뻑해요. 지금 조금 뻑뻑해서 잘 안 열리니까 그냥 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전장치까지 약간 레더맨 스타일로 안전장치까지 되어 있는 칼입니다. 생각보다 칼 길이와 칼의 모양, 그 다음에 무게 이런 것들은 너무도 만족스럽네요. 그립력도 좋고 제가 손이 작은 편인데 제 손에 딱 맞게끔 칼이 나왔네요. 칼날은 지금 약 이걸로 봤을 때 칼날은 약 2.5인치 6cm 정도 되는 거고요. 이쪽에 하단 부분에 있는 서레이션 날 같은 경우는 1인치가 됩니다. 서레이션 날도 생각보다 육안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날카로워 보입니다. 사은품으로 들어온 이 전화번호, 차량용 전화번호 키트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도화지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자르기 좋을 것 같아요. 잘라보겠습니다. 날은 세워져 있습니다. 서레이션 날도 세워져 있습니다. 잘 나가요. 뭐 이렇게 뭔가를 자르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밀어두고 칼날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크기는 이렇게 되고 성능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무게는 제가 잡았을 때 지금 솔직히 조금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안전장치, 레더맨 스타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뻑뻑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함부로 시작하기엔 조금 무서운데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밀고 그 다음에 살짝만 이렇게 밀어 넣어서 걸렸을 경우 마무리로 담는 형태. 여기서부터 벌써 텐션이 있어가지고 튀어나가려고 합니다. 날이 그래서 이렇게 꽉 닫으면 이런 식으로 닫을 수 있는 형태고요. 보통은 이 엄지손가락으로 밀어냈을 경우에 탱 하고 이렇게 잠기는 보통은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탁 치면서 칼을 펼치고 사용하게 되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신속하게 뭐 누군가와 이렇게 뭐 시급을 요하는 그런 상황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냥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닫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볼펜과 똑같은 기능, 창문을 깰 수 있는 그런 뾰족한
부분이 또 똑같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지금 여기 보이는 커터인데요. 요거는 안전벨트 커터라고 해서 안전벨트가 걸려 있을 때 차량 같은 곳에서 안전벨트가 걸려 있을 때 긴급하게 탈출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탈출을 도와야 할 때 이런 안전벨트 같은 이런 재질의 끈 같은 경우는 칼로 일반적인 칼로 이렇게 썰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썰어 가지고 잘라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레이션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해양 뭐 요트 활동을 한다든지 바다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킨스쿠버를 한다든지 할 때 긴급하게 탈출을 해야 될 경우에 이걸로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레이션 날로 이런 로프들을 순식간에 이런 걸로 잘라낼 수가 있거든요. 이것보다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이는 안전벨트 커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아서 당기면서 잡아 당겨서 안전벨트를 잘라내는 형태고요. 대각선으로 잘리겠죠? 이런 식으로 걸어서 잡아 당기면서 안전벨트를 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은 가지고 다니면서 한 번쯤은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잘리는지 어떻게 해야지 한 번에 잘리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게 되면 위급 상황 때 날이 무뎌져 있는 걸 모르고 실제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예방 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중국에서 구매한 여러 가지 용품들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이런 이 캠핑용 혹은 비상용 도구들을 보여드렸는데 이 도구들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EDC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구매해서 그리고 보여드리게 된 계기도 있습니다. EDC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보급화되지 않았지만 Everyday Carry라고 해서 매일매일 들고 다녀야 되는 품목들 그런 것들을 EDC라고 분류하고 외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돼서 박람회도 하고 이런 형태의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EDC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설명해드리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위험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뭐 캠핑을 갈 때 뭐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이런 용품들은 사실은 필요가 없지만 저에게 EDC라 함은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를 위한 보조 배터리 그리고 마이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계 뭐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내가 들고 다녀야 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Everyday Carry라고 볼 수 있어요. 유리나무의 EDC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시계도 EDC, 저만의 EDC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칼은 필요 없겠지만 뭐 카메라, 삼각대 이런 것들이 저의 EDC인데 이것들을 얼마나 내가 편안하게 혹은 얼마나 손쉽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단순화시키면서 성능은 강화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것들을 EDC라고 합니다. 지금 뭐 용품들을 봐서는 대부분은 아웃도어와 관련된 EDC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비상용 호루라기라든지 나침반이라든지 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식키트라든지 그리고 후레쉬 그리고 펜 그리고 칼 이런 것들이 아웃도어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저도 뭐 이런 것들에 조금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캠핑도 여러분들 캠핑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한두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아마도 개개인의 EDC가 다르긴 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총도 EDC의 한 품목으로 분류가 되긴 하더라고요. 걔네들은 뭐 합법적으로 들고 다니는 총이 또 본인을 지킬 수 있는 본인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이 들고 다니는 총도 가장 편안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개발해서 뭐 본인이 판매도 하고 브랜드화하고 활성화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정서와는 조금 맞진 않지만 아웃도어가 많이 활성화된 마당에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EDC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잘 산 것 같아요. 근데 일부 뭐 부식키트와 나침반 저 같은 경우는 시계에 나침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침반이 뭐 중복된다든지 부식키트가 중복된다든지 호루라기가 중복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최소화해서 빼버리고 필요한 것들만 들고 다니고 칼에 보면은 뭐 창문을 깰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걸 빼버리고 이걸 들고 다닐 수 있고 칼과
뭐 서레이션 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병뚜껑을 딴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빼버릴 수 있고요. 로프도 손목에 찰 수 있고 휴대폰도 있으니 EDC가 될 수 있는데 휴대폰도 플래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빼고 이것도 당장에 나무를 자를 일이 없잖아요. 빼고 뭐 이런 것들은 열쇠고리로 아니면 키홀더로 쓰면서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계와 핸드폰까지 그리고 카메라 이런 것들이 저만의 EDC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여러분들의 EDC를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유리나무 맛.